출시 전부터 엄청난 기대를 모은 원소주를 곧 편의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한 달가량 온라인 판매까지 중단해야 했던 원소주기에 더욱 반가운 소식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원소주를 만드는 원스피리츠가 오는 7월 편의점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소주 특유의 제조 기법인 농기 숙성을 뺀 버전 및 강원 원주의 모월 양조장과 협업한 풍부한 향의 소주, 현재 22도, 보다 도수를 올린 버전 등 라인업 또한 다양해질 예정이다. 원소주 특유의 단맛과 부드러움을 증폭시킨 온기 숙성 기법은 대체 불가한 원소주의 인기 요인이자 원소주의 하루 공급 물량을 2,000병으로 제한시킨 원인이기도 했다. 온기의 수가 한정된 만큼 원소주의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없었던 것. 이에 온라인으로 하루에 2,000병의 물량을 제한해왔던 원스피리츠는 지난 19일 시스템 오류로 초과 결제가 이뤄지며 6만 건에 달하는 주문을 받게 되었다. 고객들의 주문을 취소할 수 없던 원소주 측은 초과 주문 물량을 먼저 소화한 후 온라인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중순까지 원소주의 온라인 판매마저 중단된 상황이었다. 원스피리츠 관계자는 온기 숙성을 거치지 않은 버전의 원소주는 오리지널 버전과 또 다른 맛을 선사할 수 있다라며 깜짝 놀랄 정도로 더 강렬한 맛이 날 것이라고 설명하며 오는 7월 편의점 공급권에 대해서는 원소주를 조금이라도 빨리 마시기를 바라는 소비자들이 워낙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재범 소주로 유명 세리탄 원소주는 100% 국내산 쌀을 사용하고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를 표방하며 1병당 가격은 14,900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문혜준 기자, 허프커리어@gmail.com